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지쳐버린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활력을 드리고자 전북 도립고강원에서는 많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우리 전통 소리를 가장 예스럽고 멋스럽게 계승해온 전라북 도립고강원의 유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우리는 함께함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함께해온 소리의 가치와 곁에서 함께해준 동료들의 따스한 온기, 그리고 아낌없이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준 관객들의 의미까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소중히 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말처럼 함께 큰 위기를 넘긴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는 천상의 소리와 전통의 악기로 여러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자 합니다. 예술단 정기 기획 공연 중 명품 공연을 선정해 업로드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국악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똑똑TV를 통해 공연 현장의 생생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리로 피어나는 하루, 소리와 함께하는 일상, 2021년 전북 도립국악원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오늘 관객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셨냐? 오메 오메. 아 셰님. 어. 참으로 무식해요. 오셨지 이놈아? 아니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그 이 사람들을 모은다 그래요. 아 어? 지금 이 코로나19인가 뭐식인가. 아 그것 때문에 지금 5명 이상 집합 금지요. 그럼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아이 그것은 나야 모르지. 새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래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은 올체 우리가 이 신축년을 맞이해서 예.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올리는 게 도리오나. 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5명 이상 모일 수가 없으니 이것 또한 필요곡절이로다. 우리가 아주 좋은 공연을 멋지고 훌륭하게 찍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자. 새님 참으로 똑똑하여.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아 그러면은 응.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응.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응. 우리가 한번 힘을 드리자고요. 그러지 네. 그러지. 이 코로나19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어이. 우리 다 같이 응. 힘낼 수 있도록 그래. 파이팅 한번 하는 거 어때요? 아이 좋지 그러지. 예. 그러면 우리 국민 여러분 파이팅.